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속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whether가 나오죠. 저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고, 물론 문장의 제일 앞에 들어가면은 주어로 쓰였을 때 단수 취급합니다. 네가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 whether you are rich or not. 자, 이것도 뭐 일반 동사의 부정일 때 doesn't를 쓰는 거죠. 삼진 단수 취급한다라는 겁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때의 whether는 if와 바꿀 수 있다라고도 있죠. We can't predict.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Whether, the weather, 이건 뭐 발음이 같죠. Weather is 거의 이건 날씨죠. 날씨가 화창할지 아닐지를 뭐뭐인지 아닌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We can't predict if. 자, 이게 뭐냐? whether가 문장의 중간에 있잖아. 그러면은 if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오는 whether는 if로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양보조를 이끌기도 한다. You should get started now. 너는 지금 출발해야 된다. 뭐든 아니든, you are prepared or not. 당신이 준비됐든 아니든, 뭐 그냥 인지 아닌지의 형태로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 굳이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Are you going to let him know? 자, 당신은 그 사람한테 알려줄 것입니까? Let him know. 그것을 이메일로 알려줄 겁니까? 자, 전화로 알려줄 것입니까? Have you decided? 당신은 결정했습니까? if 대신에 그냥 whether 쓰면 됩니다. 나머지는 뒤에 똑같습니다. if 결정했습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를 you are going to let him know it. email or 자, whether or not. whether or not에서 파생된 겁니다. 당신이 이메일로 알려줄지 전화로 알려줄지인지 아닌지라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Is she going to study English literature? English literature는 영문학이거든. 자, 그녀가 영문학을 공부할까요? 아시아 역사를 공부할까요? Has she decided if? 자, if가 접속사거든. 그래서 다시 주어동사 써줘야 됩니다. If she. 자, 그 다음에. If she is going to study English literature. or Asian history. 요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whether로 바꿔 쓰고, 이거 뭐 굳이 이거 다쓸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다고 표시를 하세요. 요렇게. Is he going to go to a graduate school? 하면 이게 대학원이거든. 그는 대학원을 갈 것입니까? 아니면 취직을 할까요? Has he decided if 자,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 he is going to 자, go to a graduate school or get a job. 자, 그는 결정했습니까? 뭐뭐인지 아닌지를 그가 대학원을 갈지 아니면은 취직을 할지를 결정했습니까? 이것도 외도로 바꿔주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자, 3, 4, 5 직접 해보기 바랍니다. 똑같은 패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있죠. 특정 시점에 비교적 긴 다른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을 나타낸다라고 돼 있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when이 대표적입니다. 그때 when은 의문사로서는 언제라고 해석이 되지만, 접속사로서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일 때, 자, 이게 부사절로 들어가면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자, 부사절이라는 거는 일단 나중에 나올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시조부 현대라고 그랬죠.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위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고.
Vicky was listening to music. Vicky는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뭐뭐 할 때,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을 때 음악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When I was 7 years old boy, 내가 7살짜리 남자애였을 때, 이 지역은 시작했습니다.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When Inho finished cleaning the garage, Inho가 차고를 청소를 끝냈을 때, 그의 친구가 그의 집으로 왔습니다. 에즈 뭐뭐 하고 있을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 에즈 중요합니다. 에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에즈 네 가지 대표적인 뜻이 있습니다. 뭐뭐 할때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입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 뭐뭐처럼 뭐뭐대로 하나 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s가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전치사로 쓰였다라는 것은 뒤에 주어 동사를 받지 않고 뒤에 명사를 취할 때 그때는 뭐뭐로서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뭐로서 as가 전치사로 쓰일 때는 그다음에 while이 나와 있죠. while 뭐뭐 동안에란 뜻이 있고 또 뭐뭐 in 반면에라는 의미로 또 쓰일 수 있습니다. 둘다 접속사로 쓰이는 거거든. While I chose an orange 하면은 뭐뭐인 반면에 내가 오렌지를 선택했던 반면에 우리 동생은 바나나를 선택했습니다. 라는 거. 괄호 안에 들어갈 만한 접속사를 모두 골라 동그라미를 하세요. 당신이 나이를 먹는 동안에 you will gain a lot of experience. 당신은 많은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나이를 먹음에 따라 뭐뭐 함에 따라죠. 나이를 먹는 동안에 둘다 가능합니다. 이건 동안이고 뭐뭐 함에 따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The airplane exploded. 비행기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륙하고 있는 동안에 이륙하고 있을 때둘다 가능하겠죠. 이것도. 심지어 paper was first invented. 종이라는 것이 처음에 발명되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진흙판 위에다가 썼습니다. 심지어 종이가 최초로 발명되었을 때조차 뭐뭐 할 때조차 심지어 이거는 as 뭐뭐 함에 따라는 아니죠.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as 가능하죠. 5번은 제임스는 bumped his head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동안에 그가 차에서 내리는 동안에 차에서 내렸을 때, 내리고 있을 때둘다 가능합니다. as가 뭐뭐 할 때라는 뜻이 있죠. 6번 같은 경우에는 the desk 책상이 부서졌습니다. I put my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그리고 프린터를 그 위에 올렸을 때 while이라는 거는 뒤에 진행형이 나왔을 때 보통 쓰게 됩니다. while 뭐뭐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while은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진행형을 씁니다. 나는 팝콘 먹는 거를 즐깁니다. 그리고 소다를 마시는 거를 즐깁니다. 내가 영화를 보는 동안에 가능하겠죠. 이거는 as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영화를 볼때 이것도 가능합니다. 8번은 What do you usually do? 당신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You have free time. 당신이 여가 시간이 있을 때. When, as 둘다 가능합니다, 이거. 9번 같은 경우에 I was reading. 뭐뭐 하는 동안에 내가 기사를 읽는 동안에 배틀필드 전쟁터에 관한 기사를 읽는 동안에 as 뭐뭐 함에 따라 뭐뭐 할때 기사를 읽고 있었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who were living there 거기 사는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좀 어려운 거다 해주겠습니다. Would you hold the dog? 개를 좀 잡고 있어 주겠니? 잠깐 동안만. 내가 그것을 검토하는 동안에, 10번에 검토하는 동안에, 검토할 때, 이것도 가능하겠네. 11번 보겠습니다. He ran away. 그는 도망갔습니다. 집에서 뉴욕까지. 그가, 아주 꼬맹이, 소년이었을 때, 이것도 as도 가능하죠. as도 뭐뭐 할 때란 뜻이 있으니. The mailman, 그 편지 배달부는 배달했습니다. 그의 학교 리포트니까 성적표를 배달했습니다. 내가 밖에 있는 동안에
자, 내가 밖에 있을 때, 이것도 동안에 밖에 있을 때.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는 I got back home.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When이죠? I turned the TV first. TV부터 켰습니다. 뭐뭐 할 때. 그 다음에 We were practicing cycling. 우리가 공원에서 자전거를 연습하고 있는 동안에 It started to rain.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연습하고 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둘다 가능하겠네. 됐죠? 넘어갑니다. 15번 같은 경우에 15번 헬리콥터가 날아갔다. 자, 그랜 캐니언으로 날아가는 동안에 날아갔을 때 이것도 둘다 가능하죠. I could see the beautiful landscape. 나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간 같은 접속사 before.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다쓸수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를 쓰고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 동사를 쓰는 건데 전치사로도 가능합니다. after도 마찬가지. until도 마찬가지야. 전치사 접속사 다쓸수 있습니다. 뭐뭐 이후로라는 뜻이 있죠. since는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할 때는 그 문장에서 have pp 완료 시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고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자, every time 같은 게 whenever랑 같습니다. 자, each time도 쓸수 있습니다. 뭐뭐 할 때마다 whenever every time each time 다 같은 겁니다. 자, 외웠습니까?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자,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since 뭐뭐 뭐뭐 이후로 뭐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since도 접속사 전치사 다쓸수 있습니다. Until 뭐뭐 할 때까지, 그 다음에 after 뭐뭐 한 다음에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가로 안에 들어가려면 접속사를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I have been living here. 현재 완료 나왔네. 그치. 뭐뭐 이후로,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이사 온 이후로 여기 살고 있습니다. 1989년에 이사 온 이후로. since라는 거는 since를 기준으로 뒤에 과거 시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ince 앞에는 have pp 시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때 since는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뭐 이후로. The little boy started to cry. 그 어린 소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His father boarded airplane. 아빠가 탑승하다 비행기에 탑승하자마자 이제 탑승하자마자 울기 시작했습니다. 뭐뭐 하자마자 16번에 16번이 아니라 2번. 그 다음에 a friend of mine의 친구 한 명이 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I was watching soccer. 자, 내가 어젯밤에 TV로 축구를 보는 동안에겠죠. 넘어갑니다. I must not. must는 해야만 한다고. must not은 하면 안 된다죠. I must not eat anything. 나는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의사가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허락할 때까지는, 뭐뭐 할 때까지. After every time 뭐라 물은 무슨 뜻이더라? 할 때마다죠. I ask for direction in Seoul. I got different replies. 하면은 나는 서로 다른 대답을 얻게 됩니다. 내가 서울에서 길을 방향을 물어볼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The chicks cry for food. The mother bird 자, flies away to catch worms. Chicks는 새끼 새입니다. 새끼 새가 음식 때문에 울 때, 자, 울 때, 엄마 새가 벌레를 잡으러 날아갑니다. 뭐뭐 할 때라고 볼수 있죠. 자, this castle, 이 성은 has been standing here. 여기 서 있었습니다. 현재 완료 들어갔죠. Since 뭐뭐 이후로. 왕이 죽은 이후로. The dog raced toward the door. 그 개가 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race. 경주하듯이 달려갔습니다. 그 개가 종소리를, 벨 소리를 듣자마자, 뭐 하자마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 한번 해보고 동그라미 치기 바랍니다. 자, 이번도, 이번 if 나왔습니다. 이번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번 if도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이번도 뒤에는 확실한 사실 또는 실제로 이런 일을 나타낸 내용이 오며 그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할 때 쓴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although, though. 이번 if는 확실하지 않은 일을 가정할 때 쓴다. 아, 이걸 구분해야 되나? 다 그냥 똑같다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구분하는 것까지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냥 이번도 하고 이번 if, though, although
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 구분하는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빈칸에 2번도 2번 if 중에 알맞은 걸 써놓으세요. 이거 그냥 하지 맙시다.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2번도나 2번 if는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라고 해석한다는 거, 그 정도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for example, 접속 부사에서 예를 들어서, 자, 쉼표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뒤에, however, 그러나, 쉼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자, 그 다음에 therefore, 이것도 쉼표 나옵니다. therefore, 따라서, 그러므로. 라는 거. 그 다음에 in addition 다 쉼표 마찬가지 다 달고 있죠. on the other hand도 마찬가지 쉼표 들고 있습니다. 접속 부사라는 거는 반면에라는 거. in addition 게다가 besides 게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접속 부사 또 있구만. 다 끝이 보입니다. You can know how a dog feels by looking at its tail. 당신은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개가 느끼는지.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죠. 꼬리를 쳐다봄으로써 개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꼬리를 흔드는 것은 의미합니다. 행복하다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죠. 이번에 many people think,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거미가 나쁜 곤충이라고. The very opposite is, 정반대가 사실입니다. 그러나, 라는 거죠. 3번은 how you speak, 당신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간관계에,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It's nice. 정말, 자, 멋진 일입니다.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거. Leave good impression 하면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 멋진 일입니다. 따라서겠죠, 이거? 자, 뭐,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 영향을 준다. 어떻게 말하는지가. 따라서, 말하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을 말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과일은 훌륭한 출처입니다. 비타민C에, 미네랄에, 그리고 카본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에 훌륭한 출처입니다. 그들은 맛도 좋습니다. 게다가, 자, 이거 장점을 말하고, 맛도 좋다. 장점을 말했으니, 또한 맛도 좋습니다. I want to get married. 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습니다. I have to make money. 자, 나는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가족을, 자, 먹여 살리기. 부양하다, 먹여 살리다죠. 서포트. 가족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나는 빨리 결혼을 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돈도 벌어야 됩니다. 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6, 7, 8, 9.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접속 부사 2입니다. Finally 하면은 결국 또는 마침내. 같은 게 in the end입니다. In the end. 이렇게 되겠죠. 대조적으로, 자, 마침내 글씨가 0. 자, 대조적으로, in contrast. 그 다음에 다 쉼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As a result도 마찬가지 쉼표가 있죠.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as a result, 그 결과로, 그렇지, as a, 아까 as soon as 뭐였더라?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however는 뭐더라? 그러나, however, 그러나, in addition, besides는, 게다가였죠? 게다가, in contrast, 대조적으로, as a result, 그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그 결과로,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We had to sail through many storms on our way to America. 우리는 아메리카를 가는 도중에 많은 폭풍우를, 자, 거쳐서 항해를 해야만 했습니다. After 5 weeks, 5주가 지나고 나서 우리는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그치, finally. 대부분의 아시아 사람들은 수저를 사용하고 젓가락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반면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포크와 칼을 사용합니다. 라는 거죠. 3, 4, 5. 동그라미 치고. 자, 그 다음에 6, 7, 8까지 동그라미 치세요. 보기에서 알맞은 접속 부사를 골라 빈칸에 쓰세요. 자, 1번에 I didn't give up.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뛰었다. 이 2시간 동안 뛰었다. I won second place. 2등을 했다. 마라톤에서.
그 결과가 없구나. 마침내겠네, 그러면. Finally. 마침내, 결국. We can send an email. 우리는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으로도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We can even watch TV on them. TV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게다가. 그렇게 되겠죠. 미나는 어제 결석을 했습니다. She didn't hear the news. 그녀는 그 뉴스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 미나는 어제 결석했습니다. 대조적으로 이거밖에 없네. 따라서 그녀는 맞네. 결석했으니 따라서 그 소식을 못 들었겠네. Therefore겠네. 이렇게. 자, 4번, 5번, 6번, 7번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친 거를 한번 또 풀어보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접속사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